무선 전력 전송은 전선이 없는 상태에서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와이파이처럼 전선이 없으면서도 무제한적으로 전력을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선 전력 전송입니다. 예, MIT에서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루프 코일, 즉 동그란 형태의 코일로서 2m 이상의 전력을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이면서 세계적으로 무선 전력 전송 기술에 대해서 많은 주목을 끌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루프 코일 대신에 막대 형태의 다이폴 코일을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먼 거리까지 전력을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이게 됐고, 그걸 사용해서 세계 최초로 5m 이상까지도 전력을 200W 이상 크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개발한 DCRS, Dipole Coil Resonant System은 크게 고주파 인버터, 전류를 발생을 시켜서 이제 이 코일에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다이폴 코일 송신단입니다. 그래서 송신단 이제 이와 같이 구성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200W 정도의 큰 전력을 보내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가 좀 큰 거고요. 저희가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면 10W 정도 보낸다 그러면 사이즈가 이제 훨씬 작아진 형태로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예, 우리 실생활에서는 스마트폰 충전이 좋은 예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매일 전선을 사용해 가지고 코드로서 꼽음으로써 스마트폰을 충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충전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도 사실 필요가 없고, 항상 와이파이처럼 원하면 무제한적으로 원하는 장소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무선 전송 기술입니다.